예, 영상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뭐 빛이나 구름이라든가 이런 거좀 원하실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빛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파 채널을 이용해서 빛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한테 빛두 가지를 좀 만드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일단 가장 기본인은 브러쉬. 지금 제가 작업하는 건 포토샵입니다. 버전은 상관없어요. 포토샵의 버전은 상관없습니다. 만드는 게 궁금하시다면, 자, 일단은 컨트롤 N을 누른 다음에 신버전, 구버전 상관없습니다. 웹에 맞출게요. 너무 작지 않은 크기로 해서 한번 글쎄요, 한800 정도? 과거 800은 엄청난 또 해상도의 모니터 크기였거든요. 배경은 일단 화이트로 놓겠습니다. 아트보드 없이, 이게 없어야지 아트보드가 안 생겨요. 여기 세문서 만들 때마다 아트보드 보이는 분들, 어이구, 이걸 꺼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이거 저것 때문에 맨날 귀찮아갖고. 원래 하얀 배경을 제가 체크해서 그래요. 톡 들어가기. 됐습니다. 여러분, 브러쉬는요, F5번입니다. 브러쉬, F5번. 브러쉬가 뭐야? 예, 그림을 그려주는 애죠. 특히 얘네들. 그리고 브러쉬는 여기 보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경계가 부드럽던가 딱딱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소프트, 하드. 위에도 나와요. 요거를 눌러보면 이거 저 하드니스 없어. 부드러운 거야. 사이즈는 125 정도 돼 있네요. 그래서 봐. 이 브러쉬 창은요, 등록한 애들을 여기서 구경할 수 있는 전시장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기는 그냥 매장일 뿐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F5는 어디나 브러쉬와 관련이 있습니다. 브러쉬는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형태가 단순해야 돼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새로 만든 레이어에 검은 색깔로, 하얀 배경에 하얀 거 칠하는 사람 없겠죠? 하얀 종이에 검은 색깔의 붓, 이런 느낌으로, foreground color, 전경색. 이렇게도 많이 하죠. 맞춰주고, 붓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캡스락키. 키보드의 캡스락키에 따라서 프리시어스 커서가 보이던가, 윤곽을 알수 있는 브러쉬가 보이던가, 너무 작던가 크던가, 꼭 사이즈를 위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붓은, 붓 크기는 여러분 조절할 줄 아시죠? 예, 붓 크기는 대괄호 열기, 대괄호 닫기, 대괄호 닫기는 크게, 대괄호 열기는 작게 이렇게 바뀌죠. 너무 크지 않게 정해주시고요. 한번 터치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 꼭 만들고 하셔야 됩니다. 빵. 너무 약해. 너무 약하지? 누가 오파서티 건드렸어. 씨. 오파서티는 0, 제로 치면은 100%가 됩니다. 어허, 제로. 5 누르면 50%. 저기까지 가서 안 눌러요. 그렇구나. 땡, 100%. 오, 진해. 알았어. 느낌 봤어. 자, F5번 눌러줍니다. 지금 쓰고 있는 브러쉬고요. 브러쉬를 찌그러뜨려 볼게요. 이게 브러쉬를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쫙 짜면 붓이 어떻게 되지? 쫙 빠지면서 납작해지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5%까지 찌그러드네요. 애들이 삐쩍해지죠? 5% 말고 한 3% 어때요? 3% 좋지. 뾰족하게 보이고. 스페이싱은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오, 이 스페이싱을 꺼주면 딱 찍으면 이거고, 이렇게. 이걸로 뭘 그리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스페이싱을 좀 꺼줘야지 안 헷갈려요. 그리는 건한 방이에요. 탭키 눌러봐봐. 요 정도에다가 100% 맞지? 0 누르면 100%다. 빵 한번 부탁해. 빵, 빵, 빵. 예. 너무 크면 안 돼요. 탭키, 브러쉬 창은 F5로 다시 확인 가능하죠? 이거를 앵글 90도. 90도? 스페이싱 꺼놔. 헷갈려. 비 내리는 것 같이 보이잖아. 예, 가운데 뾰족한 애를
예, 뾰족한 선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해놔. 어, 칼집 난 것 같지? 예, 칼집 난 것처럼 십자. 요걸 이제 가이드라인을 뿌리는 분들도 있어요. 가운데 십자 맞추려고. 그것이 좋은 것도 생각이야. 빵, 빵. 너무 크면 안 돼요. 됐습니다. 어, 이 스페이싱 재밌어요. 오 예. 이 브러쉬를 찌그러뜨리는 거야. 자 이제 브러쉬를 어, 찌그러뜨리고 피그도 막 해봤는데 지금 보이는 그대로를 에디트 편집실 디파인 등록하다 브러쉬 프리셋. 디파인은 어디서 들어갔는데 등록할 때 쓰는 편집실에 가장 특허청 같은 데예요. 오 새로운 브러쉬 갖고 오셨다고요? 어, 내 범위는 안정했지만 눈에 보이죠? 아 저거요. 예, 멋있네요. 에디트 단축키가 없어요. 디파인 브러쉬 프리셋 여기다가 여기 보이죠? 오 이거 십자야. 누가 봐도 십자. 더하기라고 써야 돼. 에? 등록한 애가 여기 보여요. 너 이름이 뭐니? 저 십자라고 봅니다. 아 십자. 앵글 45도. 야 십자야 앵글 45도로 해서 요 정도 어때? 아 딱 좋아요. 그러니까 지가 가로 세로로 그려? 그리고 그걸 등록해야? 그 등록한 애를 또 45도로 돌려? 그러더니 크기 좀 줄여? 아, 크기 약간 줄여줘야 돼요. 그래야 반짝이는 빛이 나와요. 저기 싹 슬쩍 웃고 있는데 악당 금리가 보이면서 반짝거리는 그 금리 반짝거리는 빛 있지. 이런 걸 만드는 거야. 와우. 영상 만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편집 디자인에도 사용합니다. 가운데 꼴점 잘 맞추고 어, 맞췄지. 맞췄습니다. 한 번만 때리자. 어, 됐습니다. 아, 예, 고생했고요. 여기까지가 요거를 만들기 위한 이제 기본 절차였고요. 요것도 등록을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안 합니다, 보통은. 야, 여기 이 동네에 가장 평범한 애가 누구야? 아, 저였죠. 부드러운 브러쉬요. 그래서 가운데 약간 뻣쩍거리는 느낌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예, 둥근 애는 하나 있긴 있어야 돼요. 빵, 빵, 빵. 세 방. 약하게 뭐 백종원 씨도 아닌데 뭐 빵빵빵 세 방 뿌리고 막 여러 개를 얘기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거 강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이 그림을 JPG로 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안 해도 돼. 이런 그림을 어디서 구하기만 해도 여러분 브러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진짜요? 그럼 예, 지금 보이는 이 브러쉬 상태 요 자리를 맨 마지막으로 이 브러쉬 창을 안 보여도 됩니다. 자, 에디트에 디파인 브러쉬 프리셋 여기다가요 스타 딱 정해졌네요. 스타 네, 이렇게 주면 예쁜 스타 브러쉬가 하나 생겨가지고요. 이 예, 이런 애들을 예,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공유도 해드릴게요. 많이 써먹는 거예요. 사람 얼굴 갖고도 브러쉬 만들기도 하고 뭐 이것 말고 뭐 진짜 예, 이거는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공부 다 했으니까 아 이건 여러분한테 드릴게요. 드릴 건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 하늘이다. 약간 다크블루. 다크블루 약간 밤이야. 새로 만든 레이어니까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라디언트로 기본 컬러를 하나 뿌려볼까요? 어, 잘 뿌려줘. 얘는 덮을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 놓고 새로 만든 레이어에 글쎄요 윤동주님의 별 해는 밤 예, 뭐 색깔을 디폴트로 돌려놓고 어, 브러쉬 비비비비 예, 브러쉬는 단축키가 B입니다. 이거 하얀 색깔 두 크기를 좀 작게 100% 땡 좀 작게 또 줄이고 이렇게 쓰시면은요 예뻐요.
어디 보니까 카시오페아. 카시오페아. 그리고 이건 제가 막글에서 그런 건데 작정하고 그린 거지. 새로 만든데 이렇게. 아니면 아까 브러쉬 F5번 누른 다음에 야 좀 간격 좀 좀 띄워봐봐.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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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쁘죠. 자 저렇게 하신다면은 이거 그냥 브러쉬 간격을 아까 떨어뜨렸던 그겁니다. 예뻐요. 예뻐서 진짜 추천해드리는 기능입니다. 영상 만드실 때도요 혹시 이러한 브러쉬를 혹시 만들어서 쓰실 분들은 너무 작게 안 만들었거든요. 제가요 이렇게 요 정도에다가 하얀색으로 빵 이렇게 뿌린 이 그림만 이렇게 PNG로 남긴 다음에 여러분한테 딱 드리면 여러분은 그거를 영상 만드시는데 쓰시게 되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가 없으면 모르겠죠. 위에 따로 만든 이 친구를 스타라고 해서 웹용 저장 컨트롤 알트 시프트 S 무손실 PNG 24 네, 저 보이는 저 조금 허옇게 보이죠? 네, 저만큼을 여러분 영상 만드시는데 활용하신다면은 스타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자료지? 스타. 스타 원본입니다. 얘는. 자, 나머지는 네, 뭐 이게 썼던 애들 별 그렸던 거 카시오페아 브러쉬의 원형 브러쉬를 만들었던 원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 포토샵에서 종종 사용하는 효과 중에 만들어내는 효과 중에 브러쉬를 하나 좀 보여드렸는데 태양 형태까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예, 뭐 어쨌든 화려하게 보인다고 해서 지금 보이고 있는 여기 이 빈 모양을 여러분들이 야 너무 멋있다 멋있지 이거 봐 느낌은 알지 멋있지 오 좋아 이렇게 에디트의 디파인 브러쉬 프리셋 얘가요 등록 못한대요. 들어가 있는 데가 벽이 있대요. 검해야지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얀 건 인식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레이어도 맞는데 맞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커멓을 때나 등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기타 뭐 브러쉬 관련된 내용은 아까 PNG로 내보낸 거 외에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또 이런 또 전설이 있어요. 근데 이 전설은 사람들이 잘 안 써서 펜툴 그 다음에 패스 그렇지 패스는 형상이 없는 거 펜툴 나 조금 쓸 줄 알아 쓸 줄 알아? 그러면 이렇게 돌라서 그냥 어디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봐 이렇게 너무 밖으로 나갔어 내 마음대로 뿌린 거야 내 마음이지 예, 내 마음대로 뿌린 거예요. 예, 지금 보이는 이 패스는 눈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 패스라고 하는 초라한 구석에 녀석의 존재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더블 클릭하는 행위를 세이브 패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세이브 패스? 이름 준겨 너한테 이름을 줬다. 그리고 여기 벼 있는 레이어에 나름 붓을 생각하면서 크기를 좀 줄여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뿌려볼게요. 좀 더 작게 놔볼게요. 이 패스가 이렇게 보이게 준 다음에요. 이거는 임시로 뿌린 거예요. 여기 이 잘려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패스 창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요게 있어요. 스트로크 패스 윗 브러쉬. 브러쉬로 저 패스를 따라가면서 보여줘라. 저런 옵션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게 있어. 이거 뭐지? 잠시만. 패스 그렸어. 패스가 잘리면 안 돼. 잘리면 안 예쁘니까. 컨트롤 T로 좀 줄여볼게요. 패스는 눈에 안 띄는 애예요. 검은 화살표로 존재만 확인하고 컨트롤 T를 눌러도 형상만 줄였을 뿐이지 얘는 윤곽이 없는 애예요. 윤곽이 없어. 스트로크 컬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얘는 답답할 뿐입니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하얀 화살표. 이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더 많이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 보고 계시다면. 아주 복잡하죠? 그리고 현재 보이는 이 틀, 이 틀이 있고, 이거만 안 보이고, 이건 보이는 거야. 레이어에, 겨있는 레이어 하나 꼭 준비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지금은, 아마니 모르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브러쉬. 브러쉬로요, 제가 여기 터치를 한번 이렇게 해본 거예요. F5번을 눌러서 녀석들의 간격을 꼭 확인해 보세요. 간격이 촘촘한지, 아니면 적당히 떨어져 있는지. 저는 적당히 떨어뜨려 봤고요. 적당히 떨어져 있는 애를 내 이거 보고 따라가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패스창한테 부탁을 했어요. 패스창 맨 밑에 보시면 이런 버튼이 하나 있어요. 네 이름이 뭐니? 스트로크 패스. 스트로크를 패스 그려줘요. 브러쉬를 가지고요. 네? 이걸 누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눌러주니까 저 라인 따라가면서 저렇게 그리는 거는 흔치 않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고. 오, 어떻게 그렸어? 촘촘하게 좀 그리지? Sorry. 바짝바짝. F5번 눌러서, 이건 포토샵이 갖고 있는 묘한 매력 같은 애예요. 기타 뭐, 나머지 뭐 많이 있습니다. 뭐, 다이나믹 쉐이프도 있고요. 누르는 거에 따라 뭐, 다양하긴 한데요. 이게 워낙 요즘은 잘안 써요. 이런 멋진 기능인지, 아니, 이거 뭘 말하는 거야? 다이나믹 쉐이프라고. 같이 체크를 해주고 쓰면은 결과물이 다양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얘 보이고 비어있는 레이어에서 레이어를 아래 빼놓고 보여드릴까요? 왜 이렇게 빼놔요?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식구들인데 괜찮아요. 독특한 표현 방법이었죠? 제가 건드려봤던 거는 여기 하나를 더 눌러서 형태가 다이나믹하게 몇 개는 여기 이 모양을 보면서 제가 건드려 봤습니다. 오, 야.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브러쉬의 미적인 표현. 너무 귀여워. 다이나믹. 쉐이프 다이나믹. 뭐 컬러도 있고요. 컬러 다이나믹도 있어가지고 컬러는 눈에 안 띄지만 이 과거에는 예쁜 어떤 디자인 작업을 할때 녀석을 좀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컬러는 하얀 색깔과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이두 개의 컬러가 다이나믹하게 가는 것까지. 못 느끼겠는데. 여기 저 색상이 눈에 안 보여서 눈으로는 잘안 보여요. 비어 있는 레이어 패스도 보이고. 여기 너무 깊이 들어갔네요. 많이 찾아보면서 해주면 멋진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보이고 누르고 크니까 보이네. 오우. 제발 이런 건 하지 마. 제가 난리 쳤죠?
자, 포토샵의 매직. 매직을 한번 좀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예,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예, 거친, 예, 거친 어떤 솜날 같은 형상을 좀 보여드리는 시간이었네요. 자, 포토샵 짧은 강좌 여기까지.